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몽우 채널을 애청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될 매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에 위치한 1급수 청전 하천소와 그리고 접한 캠핑장으로 적합한 토지입니다. 총 면적은 2672평과 멋진 전원주택 두 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고 계신 이 부분인데요. 아주 1급수 청전 하천소가 1년 4개월 흐릅니다. 자, 물소리 보십시오. 자, 물소리 듣기만 해도 신림이 따로 없죠. 그야말로 깊은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1급수 청정 하천수입니다. 언제 들어도 아주 머리가 맑아지고요. 그야말로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 자, 지적도의 경계선 모습을 상공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빨갛게 깜빡이고 빨간 선호되는 부분이 지적도의 경계선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이고 건폐율 40%, 용적률 100%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2672평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라스 한번 살펴볼까요? 빨갛게 깜빡이는 빨간 점이 본 부동산의 위치고요. 아래쪽으로 평창군, 그리고 위쪽으로는 강릉아이시고, 맨 우측으로는 이제 정동진 해변이 위치했습니다. 약간 깊은 산 속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자,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자, 건폐율이 40%라는 거는요, 2672평에 40%에 해당되는 그런 면적을, 바닥 면적을 건축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4층 이하의 건축물이 가능하고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다세대 가능하고, 야, 여기는 그 이쪽은 2점, 이제 그리고 하천 대단한 위로 곳이 도로 2점입니다. 이제 요 농로 포장한 거죠, 원래는? 예. 근데 사장님이 지역권까지 설정해 놓으셨다고. 예. 잘하셨네. 이거 웬만한 양반들은 지역권 잘 모르시고, 그런데 사장님은 지역권 설정해서만 완벽하게 그 부동산 개념을 아시는 분이네. 잘하셨어요. 저 앞에 정자각은 뭐, 어디서 나? 마을에서 마을 쉼터 이렇게 와서 지역권까지 설정했으니까 도로 개발에 문제가 없고, 여기 집두 채가 다 사장님. 집을 아주 이쁘게 잘 지셨네. 저 집에는 방두 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화장실 두 개. 두 개. 그리고 과수나무도 많이 보이는데. 여기 사과나무도 많이 보이네. 사과나무 가몽은 50개하고 부사 한 100주 정도 이렇게 그럼 한 심어놨어요. 150주 정도? 네. 자, 그 옆에 집이 두 채인데요. 우측에 있는 집은 방이 두 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 한 개입니다. 아담하게 지은 남상의 방향으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러한 건축물인데요. 내부에는 아주 편백나무로 해서 향이 아주 그득했습니다. 자, 내부를 잠깐 살펴보실까요? 천장과 벽, 그리고 주방에 모두 편백나무로 해서 널찍하게 거실을 했는데요. 제가 본 생각보다 굉장히 거실이 넓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편백나무 향기가 코를 아주 진동했습니다. 자, 창문도 모두 통창문으로 잘 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나중에 여기는 거실이 크기 때문에 방두 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인데요. 거실을 조금 다시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 하면 토지도 더 많이 좋을 것 남았고, 같습니다. 이게 봉장을 잘 시미도 지어놓으셨네. 네. 지금 벌한 30년 조금 넘게 키우고 있죠. 근데 봉장을 아주 잘 해놓으셨어. 이래놓으면 아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눈이 아주 끄떡없겠는데? 그리고 위치가 봉장을 잘 잡으셨어. 해가 잘 들어서. 여기 보시는 분은 벌을 그대로 키워도 되고, 과수원 해도 되고, 그린핀장, 캠핑장 뭘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사장님, 내가 여기 와보니까, 이 계곡도 아주 좋고, 이게 방향도 아주 좋으네. 남서향으로 해가 하루 종일 들고. 저기 집두채 있는 거, 저거 사장님 거죠? 그럼 저쪽서부터, 그때 비닐하우스 있는 쪽부터 하얀 비닐하우스 있는 데부터 쭉 우측으로 해서. 근데 벌도 키우시는 모양이네. 위로, 야, 취미로 뭐라는 걸 치고는 많이 하시네.
야, 여기서 아주 벌키기 딱 좋은 해, 남해안에서. 네. 그럼 쭉 넘어가서 이렇게 범하고 벚꽃도 많이 피고. 자, 그러면 이쪽에도 있는데 이건 누구 토지예요? 이건 사장님 거?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죠? 어, 그러면 이거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땡지죠? 어, 앞으로 이쪽 사는 양반이 이쪽까지 다 정리해야 되겠다. 네, 저희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래야 되네. 야, 이쪽 산도 아주 좋고. 이게 배산 임수네, 그러죠? 네. 아주 앞에 계곡이 흐르고, 남서향으로 해가 하루 종일 잘 들고, 위치를 잘 잡으셨네. 아, 사장님이 집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계곡이 참 일품이네. 요 1년 4개월 물이 끓이지 않는 1급수 청정수네. 그죠? 지금 가물어서 그나마 조금 줄은 거고. 예. 많죠? 야, 여기는 있잖아. 내가 보니까 그린핑장이나 캠핑장 같은 거 하면은 딱 좋겠네. 딱 좋겠네. 그렇죠? 야, 야, 사장님 여기죠? 정자가 마을에서 했다 그랬죠? 아, 저것도 잘 만들어 놨지만, 여기 하천이 이거 아주 일품이다. 물도 참 좋고, 저기 바위 밑에도 그렇고 아주 풍광이 아주 일품일세. 근데 저 앞에 저 전나무 저거 엄청 오래 묵은 것 같네. 네, 저희 600년 된 전나무고요. 600년? 아, 그래서 이제 저 전나무 뒤쪽으로는 네. 그 풍력 쉼터가 조성 중이에요. 요건 그러면 군에서 해주는 건가요? 산림청에서. 산림청에서? 5억을 들여가지고 산책로 겸 제가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 쉼터를 현재 조성하고 있는 중이네. 네. 야, 여기까지 지리를 잘 잡으셨네. 네, 중앙 지점, 일체성으로 제일 주장. 그래요. 그리고 아까 뭐 사장님 말씀하신 이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 눈도 제설 작업 잘 되면서 네, 입구에 작업 대기소가 있어가지고 네. 새벽에도 항상 그 제설을 갖다가 하고 그리고 이 산속에 오면 대부분 핸드폰 안 터질 걱정하는데 내가 보니까 빵빵하게 잘 터지네. 저 안테나가 있잖아, 안테나가. 어? 아, 사장님 여기는 또 웬일로 여기로 오셨어? 예. 여기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그 만평 임대한 데 중에서 일부러 밭 형태로 옛날부터 쓰고 있던 한 200평 정도 되겠다, 그지? 예. 어, 꽤 큰데. 예. 그러면은 이거는 만평 임대 1년에 10만 원 주고 쓰는 것 중에 일부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밭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예. 국내에다가 나중에 전으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 나중에 또 그것도 불합받을 수 있겠네, 특별법으로. 예, 이건 옛날부터 이렇게 밭 형태로 쓰고 있는 거니까 예. 요만큼만 그 지목을 변경해달라고 예. 해가지고 그렇지. 전의 형태 면은 분해서 불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불화를 네. 할 기회가 있으면 네. 먼저 경작하고 5등을 한 사람한테 불화 해주는. 야, 이거 저 앞에 비닐로 하우스 누구네 거예요? 저희... 아, 이건 사장님 거예요? 비닐 하우스도 이거 용도가 큰데. 네. 그리고 이 산등성이 너머로 이 잣나무 소나무 좌측으로 이게 몇 평이 막 그냥 큰데? 근지 한 만 평 조금 넘는데. 예, 네, 만 평이 넘는데. 저희가 한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도지를 내고 무상으로 쓰고 있다. 평을 1년에 10만 원 도지를 주고 무상으로 쓰고 있다. 네. 그러니까는 귀농 귀촌한 사람이면 여기다가 장례삼, 뭐 산도덕, 뭐 등등 네, 다 할 수 있겠네. 네, 모든 걸 다 뭐 엄나무 같은 거, 뭐 도라지 같은 거, 더덕 이런 거 심어서 수익적으로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1년에 10만 원에 만 평을 쓴다. 그러면 아주 기획을 잘하셨네. 그러면 여기 만약에 이 부동산을 사시는 분은 이걸 그대로 저기 이전 받아서 네. 다시 임대로 내고 쓸 수가 있겠네. 네. 야, 여기 괜찮다, 야. 어? 네. 벌 키우기도 좋고 또 이렇게 만평을 임산지를 갖다가 산떠덕 뭐 도라지 장례삼 괜찮죠? 어? 자, 지금까지 알아보듯이 지금 다양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 계획관리 2670평은요 사실 굉장히 큰 토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변 부동산 입지 조건을 고려해 볼 때 글램핑장, 캠핑장 또는 펜션 단지, 건강 100세 요양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2672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에 위치한 그야말로 1급수 청정하천수가 접해 있는 캠핑장, 글램핑장으로 아주 적합한 그러한 토지 2672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자, 토지 2672평과 전원주택 두 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